어렸을 적 현재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의 만류로 아니면 또 일을 나간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공부를 마저 이루고 싶다, 학업에 열기를 띠시는 분들이 찾아오신 학교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분들을 지도하면서 초등반에서 과학과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권유로 봉사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찾아가서 선배가 하라는 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이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 학생분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수업에 참여하시는 열정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저도 이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정말 진심으로 해야겠다, 이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면 내가 나중에 천벌을 받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나이 먹고 배우는 게 남들이 우습게 보이고 시간 보인다 생각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난 지금까지 무언가를 배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식을 하면서 배워왔었구나. 학생들처럼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부모의 밑에 태어나서 사교육 수업도 받고 여러가지 수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내 스스로 교육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두 번씩 학교를 나가면서 그냥 내 이야기도 해드리고 할머님의 생활 이야기도 듣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저희 친할머니처럼 잘 편하게 대해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처럼 정이 깊어졌습니다. 연수구에 살고 있는 인하대 3학년 재학 중인 청년 이성훈입니다. 현재 송월동에 위치한 인양 초중고등 야간학교에서 교무주임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아름해라는 동아리입니다. 옥련동 쪽에 보면은 송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송도고등학교에서 이제 인하대학교를 입학한 선배님들이 만든 동아리가 아름해이고요. 아름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간학교를 지원해서 교사가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야간학교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초대 교장선생님께서도 송도고등학교 출신이셨고, 현재 교장선생님께서도 송도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송도고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저희도 이제 송도고 출신의 인하대생 교사들이 아름의 소속으로서 인양 야간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이 학생이 설사 나중에 무너질지라도 너가 하는 길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 멘토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분을 본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제가 받아왔던 혜택과 좀 운이 좋아서 얻게 된 기회들이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제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음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친구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저를 한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갚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